어떤 것들 우리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어떤 것도 있는 거죠. 많은 별들은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 있고 또 우리는 원자를 볼 수 없고 또는 심지어 작은 생명체도 볼 수 없죠. 물방울에 빗방울에 웅덩이 있는 우리의 손을 들을 수 없지. 근데 어떤 소리? 많은 새들과 쥐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죠.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배울 수 있죠. 뭐함으로써? 질문함으로써 그리고 도구를 사용함으로써. 근데 그 도구가 어떤 것이냐면 넬레 사역동사 우리를 만드는 도구죠. 보거나 듣도록 훨씬 더 잘 뭐보다? 네 우리의 눈과 귀만으로 하는 것보다 얘가 주제인 것 같다. 그치? 네. 저스테스의 이소미하면 마치 모처럼 못 만들거든? 모처럼 사역동사 또 나왔고요. 망원경이 우리를 더 많이 멀리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걸 허락하는 것처럼 현미경은 도와주는데 헬프는 목적어 때문에 투 나와되고 동생어 나와되죠. 보는 걸 도와주죠. 더 많이 보는 걸 도와주죠. 작은 구성요소라는 어디를 살아있는 생명체. 17세기 이 사람은 사용했는데 그의 작은 현미경을 사용했지. 네, 혈액세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털을 보기 위해서 파리의 다리에 있는 한 세기 이후에 더 많이 발달되어진 현미경이 허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걸? 자연자유자들이 조사하는 걸 했겠죠. 이런 더 섬세한 디테일한 것들을 해부하게 그리고 훌륭한 멋진 배열 뭐야 작은 생명체의 배열을 조사하는 걸 가능하게 했던 거죠.